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3절 이후에는 여자가 서원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2절의 사람은 남자의 경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서원과 서약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서원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 사용합니다. 서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서원입니다. 서약은 결심하고 약속한다,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서약은 자신의 마음을 자제하고 절제하며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사용합니다. 법정에서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하는 것도 서약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늘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스라엘에게도 신실한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과 서약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2절에 나온 대로 남자의 경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서원을 할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의 서원과 서약은 무효가 됩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한 서원은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반대하면 서원을 깨뜨려도 아내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와 남편이 딸이나 아내가 한 서원을 듣는 날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서원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서원을 못 지킨 책임은 아버지나 남편이 져야 합니다. 서원 허락이 기본이고 서원을 무효로 만들려면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제도는 여자의 서원을 지지하기 위한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볼 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정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고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정 구성원이 함께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살아가는데 가정의 모든 경제권은 가장이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딸이나 아내가 자기 혼자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겠다고 결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규정은 여자가 서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자가 하나님에게 서원했을 때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듣고 좋게 여겨서 허락하면 서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경우가 좋은 예시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엘가나가 허락했기 때문에 젖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서원에 대한 규정 덕분에 한계가 있는 사회에서 여성도 서원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남녀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진 환경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드리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덕분에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